사법시험 제가 치기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편찮으셔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제가 편찮으셔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서울과에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되고 싶을 때는 안 되다가 그때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가수 꿈을 포기했어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줬잖아요. 뭐였어요? 그때 화가여서 중학교 때까지 화가였어요. 그건 화가라는 거는 그림을 잘 그렸다는 얘기야. 너무 진짜 좋아해서 항상 화가였는데 뭔가 이제 부모님의 압박과 예. 압박? 예, 압박이라기보다는 그치. 그냥 조금 그런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도 약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약간 열심히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림은 그리고 그만둔 거예요? 약간 이게 안 해보면은 후회할 것 같아서 구두 디자인을 시작을 했어요. 구두 디자인? 네. 야, 열정적이시네, 진짜. 야, 구두 디자인? 구두 디자인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약간 수원 사업처럼 하고 있어요. 아니, 실례가 안 되는 구두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져오신 건 없죠? 아, 제가 신은 거. 아, 신은 거. 책상다리. 맞아요. 이런 약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가구 해서. 가구다리 같이 이렇게. 네, 구두를 하게 됐던 이유도 제가 네. 발이 되게 작아요. 몇 신이신데? 220에서 25를 신는데 진짜 진짜 작네. 이게 성인 구두 치고도 작은 거여서 나오죠.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것도 많고 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하나에 한 63만 원 뭐 이렇게 하는 비싸죠, 거여서 비싸네. 아, 비싼 거여서 아, 그래도 내가 큰 맘 먹고 한번 사볼까? 근데 다시 딱 이렇게 클릭해서 뭐지? 해서 보니까 공이 하나가 더 있었더라고요. 630만 원! 너무 그래서, 비싸다. 아, 차라리 내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 열심히 시작했었죠. 발이 작아서 시작된 거구나. 네. 발이 작고 너무 예쁜 구두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저 요즘은 거의 주위 선물하는 용이에요. 근데 제가 만든 걸 준다는 게 되게 의미 있잖아요. 너무 의미 있죠. 그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만 줄 수 있는 걸 준다는 좋은데요? 게. 신랑은 그 직접 만드신 것도 신으세요? 몇 개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원 씨가 네. 그 서울대 출신이라고 좀 사실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알았어요? 아, 저 몰랐죠. 서울대 미대 가신 건 아니죠? 아, 그러면 아니요. 저는 뭐예요? 아, 전 경영학과로 처음에 진학을 서울대 경영학과? 나도 경영학과. 진짜요? 왜? 나 경영학 전공했어요. 아니, 학교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잖아요. 서울대 경영이면 상위 1%. 거기 학교에서 꼴찌에도 대기업은 간다 이런 말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대 경영. 그래요? 아, 취업이 잘 돼. 서울대는 모르는데. 아니, 그 정도로 되게 대단한 센 곳이다. 센사람 다 모여있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많죠, 가죠. 많죠. 그리고 저도 뭐 운이 좋아서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사업을 해야 되지 해야 않을까. 그래서 경영학과에 갔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경영 한번 해볼까 하면서 서울대를 갔다 올까? 나 이게 너무 와. 공부한다고 됐냐? 약간 우리랑 대화하는데 뭔가 좀 처진다 이런 생각. 제가 처져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처지고 있어요. 솔직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수도 떨어지지 않아요? 야, 뭐 대놓고. 아유, 무시기들. 수준 떨어지지 않아요. 뭐야? 그 멘트가 수준 떨어진다. 제가 연극 동아리를 했었어요. 서울대에서? 네, 연극 동아리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아,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하고 살자. 그냥 무작정 그냥 학교 앞에 조그만 연기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서 그냥 신림동에? 네. 똑똑해서 들어가서 연기 배우고 싶어요. 네, 연기 배우고 싶은데요. 뭐 여기 오면 연극할 수 있나요?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달이 있다가 그게 몇 살 때예요? 26, 7? 네, 대학원. 네, 대학원 마지막 학년 때예요. 그 학원에서 약간 단체로 보조 출연 같은 거 막 보냈어요. 갔는데 거기 카메라 감독님이 너 한번 제대로 오디션을 봐봐라 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와, 그냥 운명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독보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딱 튀었나 보다. 뭔가 느낌이. 오디션을 받고 됐어요? 또 그게 됐어. 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기회가 왔는데 또 덥어, 이렇게. 아, 덥어. 잡은 거죠.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은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하고서 좀 이제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하게 됐죠.
영웅사에서 불금을 울리느라 늦었습니다. 황공합니다. 이 독을 마시면 정령 약조를 지키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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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특파원? 해외 특파원. 그 뉴스를 보면 맞아요. 맨날 버킹엄 궁전 앞에서 머리 입고 네, 맞아요. 외국에 막 소식을 전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 파리의 특파원 정재민입니다. 특파원 잘 특파원 얼굴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 약간 아마 판검사 뭐 되셨을 때 마을에 뭐 이렇게 플래카드 올리고 뭐 걸리고 있지 않았어요? 장원급제 아니에요? 장원급제. 장원급제. 장원급제 맞아요. 대체 넘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잔치하고 그랬어. 판검사 안 되기 전에 법대만 가도 네. 그 막 걸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재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그때 우리 어른들이 맨날 법대 가면 육법전서를 달달달달 외우면 된다. 육법전서를 달달달달 외우면 된다. 그게 저는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싫고 너무 어렵죠? 입법 어리신가 보다. 저는 수학과학을 좀 잘하는 편이었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뭐 딴 거 뭐 하기 좀 뭐 했고 네. 법대 가라서 법대 갔고 가라봐도 이게 가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가라 그래도. 야. 아. 근데 저희 이제 부모님 어머님이 특히 이제 뭐 그 판검사 되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네. 사법 시험 제가 치기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니 괜찮아요. 근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걸 안 알려주셨죠. 시험 절대 지장했을까 봐. 어머. 아, 시험 다 끝나고 장애를 쳤죠. 시험이 4일 동안 쳤었거든요. 4일 동안 그러면 그거 되게 늦게 하신 거네요? 끝난 날 아버지가 딱 시험 딱 전화했더니 말씀 주셨죠. 어머니 혹시 괜찮으셨고. 너무 마음 아프셨겠어요. 왜냐면 알려드리고 싶을 텐데. 당연히 아프기도 아픈데 좀 이제 충격이 컸죠.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그 나이까지 자기가 뭘 할지 무슨 직업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대학도 선택하고 과도 맞습니다. 선택하고 맞습니다. 해서 이제 졸업하면 뭘 해야지 무슨 취직을 해야지 막 하면서 이제 한참 네. 그렇게 왔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냥 해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리셋된 거예요. 엄마가 떡볶이집 하라고 해서 떡볶이집 가게 다 차린 거예요. 막 이게 레시피도 네. 배우고 막 배워가지고 막 다 차려놨어.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할 이유가 이거 해야 돼? 부터 이걸 이 차려놨는데 네. 그렇죠. 안 할 수도 없고 목적과 의미가 갑자기 확. 나는 이거 원래 안 좋아했거든. 내가 이거 안 좋아하고 딱 안 좋아했던 나는 예를 들면 뭐 딴 가게를 하고 싶었는데 뭐 네. 휴대폰 가게를 하고 딴 예. 가게를 하고 싶었는데 떡볶이를 차린 거예요. 근데 이거 차려놨으니까 뭐 다 근데 그걸 그렇게 그렇죠. 원하시던 어머님은 네. 이제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머니라도 네. 얘를 기뻐해 주시고 그렇죠. 응원해 주시면 내가 이걸 할 이유가 있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생각이 이제 진짜 근본적인 생각이 나 이제 뭐라고 살아야 되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리고 뭐 딴 제가 뭐 아주 큰 소신이 있고 이렇게 딱 해야겠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또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는 거예요. 오비이라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저만 논리적으로 잘 갖추면 제 길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처음에는 되게 좀 싫었는데 점점 가면서 애정이 생겼군요. 왜 판사가 좋은지 알겠다. 이렇게 됐고. 조금씩 더 좋아졌어요. 좋은 점, 장점들이 이제 보이지. 제가 원래는 꿈이 어릴 때는 가수였어요. 그리고 제 고향이 제주도예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서러는 거 껌이죠. 한 그렇죠. 시간 뭐 하루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서울로 오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었고 굉장히 머나먼 동경의 그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로 대학 가서 가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오로지 가수에 대한 꿈.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네. 공부하고 서울로 가자 일단. 네. 제가 또 하필 대학 갈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우리 오빠도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언니도 네. 대학 다니는데 저까지 보낼 형편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네. 한 3, 4일을 울면서 밥을 안 먹었어요. 서울로 대학 안 보내주면 네. 나 이 자리에서 죽어버린다고. 단식투쟁했던 거예요. 단식투쟁했던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를 이제 수명인데 합격하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랬어요. 네. 나 이 비행기 타고 지금은 가수가 되게 서울 오지만 예. 나중에 돌아올 때는 성공해서 제주도 올 거야. 아. 막 이런 굳은 예. 의지.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죠. 서울로 올라오셔서 아. 그렇죠. 고고장을 그때. 고고장 거야. 놀러. 그동안 어울면서 있는 걸 계속 고고장 다니고 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 왔는데 가수의 꿈이 나한테 이제 쉽게 다가오는 듯 싶더니 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대학 가요제인지 네. 가요제 출신이세요? 강변. 강변 가요제 나오기 전에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샹송 경연대에 나갔죠. 샹송. 제가 불문과기 때문에 거기서 대상 받고. 와 거기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강변 가요제를 네. 나갔어요. 오. 거기서 또 운이 좋게 대상이 턱 붙는 거예요. 대상이요? 대상을 두 개나 받은 거잖아요.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이거는 뭐 운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아니야. 보통 잘 하신 게 아니었나 보다. 아니, 근데 네. 이거. 대상! 참가번호 11번 문희경! 문희경 양 지금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는 스타 스타의 지름길이었어요. 그렇죠. 나오면 바로 스타야.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된 이선희 씨, 이상은, 유미리, 뭐 유열 씨 이런 분들이 굉장히 스타됨이 올랐지만 저 문희경은 안 뜨는 거야. 그러니까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의 아픈 과거였어요. 아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서울 가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되고 싶을 때는 안 되다가 그때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제 가수 꿈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사실 배우로 할 때도 제가 과거에 강변가요제 나고 이런 걸 몰랐으면 싶어요. 묻어두고 싶은 오히려? 묻어두고 싶은 아픔이었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네. 어느 날 동명가왕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은 87년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자 문희경 씨입니다. 벌써 땅에서 향무는 두드리는 달. 아니 근데 이게 힙합? 나 깜짝 놀랐잖아. 필요한 걸 또 도전을 하셨잖아요. 깜짝 놀랐어. 할미넴이라고 나이 드신 그 여배우들 여배우하고 연예인들 데리고 맞아요. 셀럽들 데리고 랩을 하는 거였는데 이 젊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같이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예. 이때 아니면 없겠더라고. 그래서 했던 건데 생각외로 랩이라는 장르가 저하고도 너무 잘 맞았다.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게 왜냐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돼요. 이게 랩을 나만 안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어떤 제 안에 있던 울분이나 감정 같은 거 쏟아내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거기서 네. 뭐 MC 스나이퍼, 뭐 딘딘 래퍼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송민호. 송민호. 우리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송민호. 눈은 안 예쁜 송민호가 제일 예쁘신가 봐요. 제일 예뻐요. 아니 정말 딘딘 듣는 딘딘. 네, 딘딘도 예쁜데. 정말 민호는 네. 같이 네. 무대를 했잖아요. 너무 딘딘이 딘딘 그냥 너무. 딘딘은 그냥. 딘딘은 그냥. 일어나들 있으면 정말 내가 원이었겠더라고. 무대에서 무게를 잡아주는데 엄마 마음껏 놀아봐 내가 메꿔줄게 이런 분위기. 아 늦게 일을 시작했다. 자기 일을.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신 게 몇 살이길래 늦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제가 횟수로는 올해 7년 차를 하고 있어서 7년 차. 15년에 시작은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제 한국 우리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아 그럼 빨리 한 건 아니네. 그쵸. 좀 고민도 있었는데 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겠다는 생각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해 24살 때 허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갖고 군 면제를 받았어요.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다친 건데? 되게 안 좋게 다쳤어요. 되게 안 좋게 다쳐서 그게 조금 괜찮아지고 움직일 때까지 한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다치고 좀 움직일만 할 때가 29, 30 때까지는 5년 동안 못 움직인 거예요? 그냥 집, 병원, 교회, 교회 다니고 하면서 집, 병원, 교회 요로 세 개만 다니고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크면서 의뢰!
나는 크면 엔터 산업 종사자가 될 거야. 카메라 앞이든 뒤든 무대 위든 아래든 난 엔터맨이 되고 싶은데? 그리고 나를 보호하니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허영 자신감이 있었는데 딱 다치고 스물아홉, 서른에 조금 움직일 때쯤 되니까 뭘 해? 그냥 돈 벌어야지. 예, 돈 벌어야지. 해갖고 그냥 이런저런 일들 막 하고 있다가 서른 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크면 젊은 내가 바라봤을 때 되게 보기 싫은 어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봐야 내 안에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일을 그만두고, 근데 마침 인터넷 미디어가 있었고 전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서 컸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라면 컨텐츠화도 할 수 있으면서 소재 고갈 없이 계속 할 수 있어.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제일 첫 영상을 그냥 다짜고짜 만들었죠. 어벤져스 2 보러 가기 전에 보면 도움되는 영상. 어벤져스, 어벤져스. 여기도 저기도 전부 어벤져스밖에 안 보이는 이 시점에서 난 그런 영화 안 봐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 전 시리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영화를 하나도 이해 못한 채 영화관에 돈을 상납하고 오는 일이 생길까 두려운 당신.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100% 즐기기 파트 1. 캐릭터 바로 알기. 했는데? 그 조회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지금은 뭐 엄청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처음 유튜브 영상 올린 건데 그게 한 3만, 5만 요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그럼요. 처음 만든 10장 구독자 몇 명일 때요? 아니 0일 때. 구독자 근데 처음 올린 영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영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히트한 거예요. 그래서 첫 영상. 이거 되겠다. 이승국이란 사람 활동도 하면서 콘텐츠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좀 잘 맞아 떨어져서. 망상과 현실을 합쳤던 거죠. 그때도 요즘 그 하던 그 톤으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 비즈니스 톤이 그때 나왔고요. 톤이 기가 막 프로야 거의. 네. 어떻게 했었죠? 그때 아직도 그 톤이 기억나요. 그때 하는 게 이렇게 시작했어요. 톤이, 새로 개봉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영상 안 봐. 그게 무슨 재밌어 안 봐 라고 말하는 당신. 혹시 당신 앞에 영상들을 안 봤기 때문에 앞에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까 봐 안 보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렇게 멋진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 굳어졌어요. 톤이 배워보고 싶다 이거. 톤 배워보고 싶어라도. 한번 배워볼래요? 어떻게요? 살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만 짧게 한번 해줄래요? 따라할 수 이거 근데 이거 될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조금만 한 번만 따라 할 그 정도 짧게. 떡볶이! 떡볶이! 매일 먹는 떡볶이인데 재밌는 새 오빠가 만들어주는 떡볶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이건가? 한번 해봐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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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메이데이 같은데? 무슨 메이데이 같은데? 제가 생각이 안 나.